똑바로 멀리. 안녕하세요. 이비오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판도라입니다. 오늘 정오의 판도라 시간입니다. 제가 판도라라고 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레슨들을 많이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이 꼭 옥스윙이다, 컨벤셔널 스윙이다 이제 이런 스윙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알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판도라를 가볍게 전달해드리는 포켓 판도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언을 똑바로 멀리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드라이버도 똑바로 멀리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에서 믿지 말아야 되는 방법이 똑바로 멀리라는 것, 또는 세상에서 믿지 말아야 되는 제목이 똑바로 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하나의 우리가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목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완전히 똑바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뭐 말도 안 되게 멀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치에서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손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손 쓰지 말아라고 하는 레슨은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진심이에요. 정말로 손을 쓰지 않는 스포츠는 죽은 스포츠예요. 손을 쓴다는 건 손목을 쓴다는 것, 그 다음에 발을 쓴다는 건 발목을 쓴다는 것, 즉 그러한 건 스냅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똑바로와 멀리는 아예 스윙의 궤가 달라요. 똑바로 칠 수 있는 손은 왼손이에요. 똑바로 치게 해주는 손은 왼손이에요. 그리고 멀리 치게 해주는 손은 오른손이에요. 그 교수과들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무슨 뭐 몸통 스윙이어가지고 딱 잡아놓고 확 몸을 돌리면 세게 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골프 스윙은 몸을 절대로 돌리지 말아라고 해도 못 돌리는 분이 한 분도, 절대 몸 쓰지 마세요 하면 이렇게 하고 칠 수 있는 분이 없어. 왜? 일단 내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몸을 쓰지 말라고 해도 몸을 쓸 수 있다는 건 몸은 저절로 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 절대로 쓰지 마세요 하면 진짜 손 안 쓰면서 이렇게 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로봇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오의 판도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개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생기죠. 똑바로는요, 똑바로는 왼손이 100% 관장을 해요. 스윙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99.9%에서 0.1% 좀 빠져나가 볼까요? 자, 100% 왼손이 관장을 한다. 왜? 여기에서 스윙이 곧게 서면 이건 똑바로 나가거나 우측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고, 스윙이 약간 눕게 되면 이건 똑바로 나가거나 왼쪽으로 살짝 당겨질 가능성이 많아요. 뭐 감기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멀리, 똑바로 멀리, 이걸 제가 이제 외치게 시킬 텐데, 멀리는 뭐냐면 이 오른손이 관장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왼손으로만 스윙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왼손은 기본적으로 위아래가 특화되어 있는 스윙이죠, 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공을 만나는 건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막 돌려가지고 때리는 거 외에는. 그쵸? 그래서 이걸 똑바로 세우고, 똑바로 세우고, 이런 건 방향을 관장을 하지만, 실제로 오른손의 동작을 한번 봐요. 왼손은 이 동작에 특화가 되어 있고, 오른손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스윙 이렇게 하잖아. 그럼 오른손은 정말 때리는, 멀리 때리는 거에 관장을 하게 특화된 손이고, 왼손은 위아래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치는 건 이렇게 해서 도약거리도 만들 수가 있지만,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스윙 궤도를 관장하는 게 왼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똑바로를 먼저 훈련을 시킬 때는 오른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왼손, 오른손 잡고 있지만 이렇게 가서 그냥 위로 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로, 처음엔 완전히 위로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바로 나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 뭐 스윙이 업라이트하다, 플랫하다, 그건 책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에게 맞는 스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왼손을 위로 들었다. 그럼 왼손을 위로 들고 이게 들었다. 그러면 나는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로 들었는데 왼손으로 공은 오른쪽으로 밀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정도로 들었더니 왼쪽으로 가더라. 그럼 이제 눕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눕히고 이런 식으로 갔더니 아 눕혔더니 왼쪽으로 가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왼손 훈련을 이렇게 세울 건지 눕힐 건지를 결정을 해서 세울 건지 눕힐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치더니 또 세웠더니 똑바로 가요. 그럼 이제 똑바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치겠다고 생각, 무슨 뭐 똑바로 멋진 페이스 이런 얘기 됐고 똑바로는 왼손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똑바로의 라인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윙 궤도는 그냥 왼손이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똑바로는 이렇게 했더니 똑바로 대충 칠 수 있는 게 됐어. 약간 세운다는 느낌으로 갔더니 그랬더니 코킹이 됐네.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똑바로 세웠으면 그 다음 멀리는 오른손으로 그냥 갈기면 돼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똑바로 세웠죠? 자,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똑바로 세웠어요. 똑바로 세웠으면 오른손으로 팍 갈기면 돼요. 봅니다. 그래서 똑바로 놓고 오른손으로 팍 때리는 동작을 취하면 자, 이건 뭐 좀 업라이트 제 스윙보다는 근데 8번 아이언으로 168이라는 숫자가 찍히고요. 또 똑바로 만들어 놓고 오른손으로 때리면 지금 8번 아이언이에요. 지금 때릴 때는 좀 오른손으로 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174라는 숫자가 찍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똑바로 멀리 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건 진짜 딱 100점짜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할 수는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똑바로는 코킹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세워서도 들어보고 밖으로도 들어보고 뒤로도 들어보세요. 얘는 멀리 치는 애가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몸을 딱 돌려서 치면 멀리 칠 수 있지만 아 얘가 페이스를 뭘 어떻게 멀리 칠 거야. 실제로는 얘가 갖다 때려야지. 똑바로는 왼손 그리고 멀리는 오른손이 관장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 방향만 생각 안 한다면 방향만 생각한다 오른손 이번에 오른손으로 때리면 그 작은 스윙 뭐 큰 스윙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때려도 거의 한160 나가고요. 여기서 백스윙만 조금 더 뒤로 제끼면 이건 지금 오른손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는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지금 한 177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 똑바로 멀리 치기 위해서 막연히 똑바로 멀리 그런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했을 때 진짜 여러분 걸로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진짜 똑바로 멀리 치려면 이 방법 또 드라이버, 뭐 유틸, 뭐 숏 아이언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정호의 판도라 매일 찾아뵙진 않습니다. 정호의 판도라 시간 여러분께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판도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